네, 혹시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개천절. 아, 제가 한국인으로서 이거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자세히는 알지 않고 그냥 쉬는 날로 알고 있어요. 개천절 어디 가는지는 알겠는데 와 자세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 만리산이 가가지고 그거 있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제단 올리고 우리나라가 뭐 그 생긴 느낌 단군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기원전 2333년 단군왕검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날을 기념하는 개천절.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5대 국경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천절의 의미를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가서 나라 사랑 교육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개천절을 많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경축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대통령께서 참여하셔서 그 이러한 국가적인 그런 행사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개천절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 개천절 경축 행사를 정상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달 22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33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 참석과 함께 국가유공자 포상, 보신각종 타종 재개 등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개천절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는 관련 행사가 열립니다.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단군 성전에서는 단군 대제와 기념학술 강연 등으로 구성된 개천절 대제전이 열립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개천절 경축식이, 강남 한복판에서는 말로 하늘을 연다는 의미의 말퍼레이드인 개마축제가 열립니다. 광화문과 덕수궁 구간에서는 대한민국 생일 축하 거리 퍼레이드가, 강북구 우이동 솔밭길에서는 제18회 삼각산 축제가 열립니다. 국내에서 단군과 관련된 물품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단군 기획전도 열립니다. 인천 강화종합전시관에서는 오는 5일까지 단군 관련 소장품 500여 점을 전시합니다. 지금까지 단군에 대한 자료가 어떤 그냥 그 신화로서 그렇게만 알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와 보시면은 단군에 관한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책들 또 영정 또 물품들 그러면서 그런 걸 다 수집해놨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의미가 축소되거나 왜곡된 우리나라의 건국 이야기. 다양한 단군 관련 전시나 축제 등을 통해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TBS 백가혜입니다.